인데요. 제야죠. 원소와 조조, 용호 상박, 천하가 영웅의 격돌에 주목하던 중 경악스러운 소식이 곳곳에 알려졌어요. 여포에게 당한 줄 알았던 동탁은 파촉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힘을 모은 뒤 노도처럼 진군하여 양조를 손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 빠른 진격 뒤에는 신복 이유와 유장을 버린 법정 사마이 저번에 봤죠. 0304님 어서 오세요. 야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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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자. 자, 전체 외교 상황을 좀 볼까요? 일단은 반 동탁 연맹이죠. 귀 큰 놈이요? 귀 큰 놈이 어디 있지? 원소군에 있지 않을까요? 예, 원소군에 있고요. 뭐 관우는 조조군에 있겠죠. 예, 관우는 당연히 조조군에 있고요. 아, 아재 사장님 어서 오세요. 우리 연기장은 보면은 불굴이고요. 앞에 강장이나 용장이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죠. 근데 그냥 불굴인데 뭐 그냥 불굴도 뭐 나쁘진 않아요. 좋습니다. 뭐 분전도 있고요. 연주전도 있고 신속 일기 필요한 건 다 있고요. 아이템이 없죠. 오늘도 만부부당으로 가가지고 우리 적토마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적토마 타고 있는 애를 죽여가지고 우리 적토마를 뺏어 오면 되죠. 관우를 죽이고 적토마를 뺏어오면 되죠.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초센이 있어요. 초선하고는 굉장히 친하고요. 일단 초선을 데리고 일단 필요한 애들을 모아가지고 갑시다. 어딘가로 가공의 인물이에요. 여포의 딸로 그 무예를 물려받았어요. 연희의 기록이 있죠. 여포와 엄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고요. 양엄마 맞죠? 여포가 이각에게 패했을 때 딸을 두고 장안을 탈출하게 되나 방서가 그녀를 숨겨주었다가 여포 곁으로 보내주었다. 이후 원술의 아들과의 정략 결혼으로 수춘으로 가던 중 여포의 변심으로 돌아오게 된다. 진궁이 못 가게 하죠. 원술이 황제가 된 이후에 여포하고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포 딸을 데리고 오려 그러죠. 하지만 진궁의 방해로 실패합니다. 여포가 합의해서 조조에게 포위되자 재차 혼담을 맺으려 하나 조조와 유비에게 저지당하고요. 여포가 죽은 뒤 남은 가족은 허창으로 가 살았다고 한다. 아, 나스님 어서오세요. 제아가 여기저기 많네. 장계도 있고요. 허사도 있고 연함에 되게 많죠. 좋은 장비 뭐 많고요. 근데 원효 자체도 별론데 원술하고 동맹을 하게 되면 그 황제 그거에 뭐지 황제의 화살을 나눠 받게 되는 거죠. 원술이 황제가 된 이후에 각종 뭔가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는데 괜히 여포가 나눠 맞는 거니까 진궁이 막은 거겠죠.
예, 꿀무령 어그로에 괜히 같이 끌려갈 필요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도 진궁의 선택이 탁월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초센하고 친구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합시다. 초선하고 왜 면식이 없어? 새엄마인데. 고멘나사이. 초선님께서 계시기는 합니다만 여령기님은 잘 알지 못하는 분이니 가볍게 만날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초선과 여령기가 잘 모른다. 대단하죠. 이것이 코에이의 여령기지 현재 19살입니다. 이것이 코에이식 인사. 술 못 사죠. 오하스니오메니카카루. 오늘은 평화로운 하루였구나. 우리 연기짱이 방어력이 메론짱과 거의 막상막하죠. 맞습니다. 무장들한테 아들 받아요. 근데 한 명밖에 못 봤죠. どうされましたか? いい考えがあります。 얼굴 크기하고 비슷하다. 역시 방어력이. 아니면 얼굴도 작긴 할 건데. 방어력 자체가 높은 거겠죠. 요로시이데쇼카.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삼국지 일본판 그 처음 나왔을 때 그 시연 그 게임 한번 해보는 걸 뭐라 그러죠? 시연회라 그러나? 그 시연회인가 그거 할 때 그 걔네 3명 사회자들이 이거 게임하면서 여령기를 딱 보고 3명이 동시에 오 오빠이가 스고이 이랬죠. 공식적인 방송에서 오빠이란 용어를 그대로. 그때 제가 방송할 때 같이 봤었는데 시청자분들하고. 물론 그때 시청자분들이 지금까지 계시진 않겠죠. 오빠이가 방어력이란 뜻입니다. 예, 지금 이게 12일러죠, 초선. 저도 13일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흐리멍텅해요. 이 생각이 싸움이라니 내게 맡겨주시오. 역시 강한 21세기형 여자 맞죠? 아 초선이 여령기랑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방어력이 빈약해 보이죠. 무슨 고민이냐니 뻔하지. 이거는 뭐 놀리는 건가요? 초선이 여령기를 보면서 고민 뻔하지 않겠습니까?
낭야에 있을 거예요. 이카나키야. 아, 감자. 어? 없네. 이카나키야. 남편 죽었는데 명품. 남편이 명품 많이 사줬겠죠. 어? 감자 어디 있지? 이쿠와. 어이씨, 감자 어디 있어? 이쿠와. 딸한테 여기 있다. 그래도 얼마 안 하네요, 감자가. 이카나키야. 전투특기가 매우 별로긴 한데 일단 첫 동지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메마스요. 양엄마, 양아빠. 어, 무슨 세력으로 할지 아직 못 정했습니다. 초선은 현재 몇 살이죠? 25. 아직도 꽃다운 나이네요. 6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초선하고 열연기하고. 이제부터 이제 자매처럼 지내면 되겠죠. 어느 세력으로 갈 것인가? 손채쿤 가서 대교 소교랑 자매처럼. 어, 6214님 어서오세요. 민웅님. 아, 사서 갈까? 아, 신선민도 어서오시고요. 사서 가면 거의 불가능하긴 할텐데 한번 해봅시다. 일단 최대한 좀 애들 끌어들여서요. 이쿠와. 또 이게 적당히 할만한 도전이 좋은데 사서부터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장비하고 다 빠졌네 이미. 그니까 채배 무장 정도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사섭을 가려면은 여기 사섭군에 채배 무장이 아무도 없죠. 아, 1975님 어서오세요. 사섭은 도저히 안되겠어요. 채배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자, 사섭은 패스합시다. 전법이 좀 일괄적으로 분배가 돼 있어야지 어느 데 가도 할 만한데 이렇게 전법이 없어버리면. 제아 찾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19살이라 가지고. 유표에는 채씨가 레슬링을 버렸냐고요? 아니요. 원래 삼국지가 메인이고. 아, 예, 원래 6시부터 방송합니다. 제가 삼국지가 메인이고, 삼국지 한번 깨고 좀 이제 브레이크 타임 그런 거 가질 때 레슬링이나 뭐 레이싱 게임 그런 거 하죠. 제가 어제 쉬는 동안에도 레슬링 연습 많이 했습니다. 유표 가면 채씨가 이 팀의 기둥이긴 하죠.
근데 유표도 사람이 너무 없어. 어쨌든 제아를 조금 끌어들여 봅시다. 제아가 지금 필요해요. 좀 쓸만한 제아가 이염. 아, 유튜브 관광 영상. 근데 제가 진짜 어제 연습 좀 했어요. 그 연습하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아, 여긴 나잖아. 이염 정도밖에 없는데 이염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유표한테 갑시다. 안 만나주겠죠? 자, 100원의 행복. 이거 요시나. 랜디 오턴이 그렇게 허접한지. 근데 랜디 오턴을 제가 모를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랜디 오턴을 알고 나니까 그 메뉴 같은 거 고를 때 있죠. 그때 랜디 오턴 사진이 되게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알고 봐야 되죠. 그 메뉴에 주로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선택할 때 그 걔 롤링스 걔 이름 뭐죠? 세스 롤링스인가? 걔하고 몇 명 있죠? 랜디 오튼하고. 変わりないか? あえて嬉しく。 아, 야. 필요 없는 애들 좀 오지 마. 이제 500원밖에 안 남았어, 얘들아. 500원밖에 안 남았다고. 初めまして. 자, 왔다. 오하스니 오메니 카카루. 됐어요. 고소크로 카샤스르. 예술통. 예, 술병 맞아요. 저는 이렇게 등에 술병만 메고 있는 거 보면은 그거 생각이 납니다. 그거 동방불패. 동방불패 보면 이영걸이 여기다 이렇게 술병 메고 다니잖아요. 요러시이でしょうか? 고소크로 감사스루. 요러시이でしょうか? 성취 여자 캐릭터의 실제 이름이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 코에이에서 만든 겁니다. 실제로 있는 이름은 왕원이 정도밖에 없고요. 거의 다 거짓말이죠. 고소크로 감사스루. 원래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이름이 없어요. 다 그냥 채씨, 유씨, 뭐 감씨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존재한 인물 중에서 왕원이 정도가 정확하고 나머지는 이름이 없어요. 그 손상향도 다 지어낸 거죠. 요러시이でしょうか? 아, 맞아. 장춘하나 왕원이 요 정도 애들은 워낙 급이 높은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은 있고. 여기서 기대 끝났었다. 요러시이でしょうか? 왕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난노 요다로까? 요러시이でしょ?
고속로感謝する.よろしいでしょうか? 추기용 정사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사를 그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검색해서만 해 보고 위키에서. 보물을 좋아하네. 보물 살 돈이 없죠. 아 연유 이거 씨. 보물인데 그거 정사가 얼마 전에 시청자분 중에 한 분 책 사신 분이 있다는데요. 정사 책이 발매가 됐다는 것 같은데 저는 정사 보통 볼 때 그냥 그 뭐지 사람 검색해서 위키백과로 보는데 여기서 기대 그다섰다 이간 아 돈이 없어요 이염 아, 순행 한번 합시다. 하지메루와 장비 왔다. 저번에 보니까 순행도 돈을 그래도 꽤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종이 말고요. 하지메루와. 아 요 이염 이거 다 해놨는데 이거 뺏기면 아쉽겠죠. 아 초선님 어서 오세요. 자 상당히 많대요. 800원 좋아요. 아 이걸로 안 되는데 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 된장할 놈 이거. 자, 야르와요. 얼굴론 모르겠지만 아 여령기한테 다른 게 있죠. 네, 여령기 훨씬 큼죠. 失礼します. 요로스쿠나. 요로스쿠나. 됐다. 여기서 기대 그다섰다. 아 펜다스님도 어서 오세요. 아리가다이. 왜 하나씩밖에 안 나오냐고 무릎이? 그게 무슨 뜻이죠? 아 무예가 상당하다고요? 아 좋아요. 일기톤 좋죠. 일기토로 여령기장한테 덤빈단 말이야. 여령기장 무기 굉장히 귀엽죠. 그 장류하고 똑같은 건데 되게 짧은. 아 상점에서 왜 하나씩밖에 안 파냐면요 저게 그 술을 팔고 있는데 술이 안 보여서 그래요. 이게 나이가 어리면 술이 안 보이거든요 상점 물품에. 이거 마왕기한 시나리오입니다. 오시오. 이자 진정히 이자. 그래도 어 뭐야? 아 저 그 은도끼 있지. 은도끼 때문에 이거 바뀌었다. 아 몸이 대와. 뭐야?
これでも食らえ。これでも食らえ。おりゃ。ざっとこんなものよ。여령기근데여령기가무거운거들고다니는데는뭐이골이낫죠무거운거평소에도두개들고다니기때문에예그복원금복이런거사면무기로바뀝니다평소에도무거운게두개들고다니지않습니까여령기가그래서힘이세요네평상시에도단련을멈추지않고요자동지한명또늘었어요하지메르카자그리고이상태에서충불방송이라뇨아닙니다채씨어디갔어여령기원소며느리아닙니다예위헌제한대위헌은뭐우리유표간다음에등용하면되고요어차피형주에있으니까아니야근데위헌이중요한게채씨가이나라의기둥이라서자사과합시다유표군에서말단으로써주십시오これからよろしくね아근데사관하고보니까얼마전에도이렇게했었던것같은데얼마전에도이렇게유표군에들어가서동탁하고동맹맺고이렇게끝냈던기억이있죠그렇죠어불과얼마전에이렇게했었던것같아요아이거죄송한데이거바로로드할게요지금9일이니까바로로드해서사섭군으로갈게요이거지금이걸했었던것같아요얼마전에얼마전에했었기때문에오늘하드코어로사섭군으로갈게요하여튼언제했었는지뭐했었던것같아요위헌한테갑시다위헌한테위헌한테가고요고멘나사이뭐고멘나사이예상한거죠어왜동지가한명이죠하순이오메니카카루뭐야어뭐야이거어로드바로했는데왜이염이없죠뭐야이거어로드를바로한건데이게자동세이브된거거든요よくぞ来てくださった。ありがたい。
그래도 다행히 2연 방문 이거 좋네요. 이자! これでも食らえ！자하지만제가미래를보고왔죠첫타가방어를한걸알고있어요첫타공격이란거알고있죠제가공격이죠자미래를보고왔거든요유장은없고유표랑지금인데제가볼때는이게동탁하고동맹을맺고요그다음에유표를쳐야될것같아요동탁하고동맹을맺고유표를치거나아니면유표하고동맹을맺고손책을치거나어차피동탁한테다당장이기긴힘들죠이게동탁군플러스마든군플러스유장군이라이게되게장수진이깊이가있어요뎁스가있어요아건영가면망한거고요이러면망하죠투위하면내려간게무슨뜻이에요지금방송에뭐문제가있나요화면이내려갔다고요방송에문제있나요뭐지始めるか。行くわ。자금도끼하나있죠저한테이거여오하스니오메니자위연바로왔고요자바로됐어요위연이술좋아하기때문에잘오네요아까사둔도끼가또여기서빛을발휘하겠죠ちょうど暇をしておった。いいか。그리고사섭군은좋은점이뭐냐면은사섭군에빨리안가도돼요사섭이아잘버티죠よくぞ来られた。よろし。ちょうど暇をしておった。いい考えが。よくぞ来られた。버그버그나뭐그런최적화문제때문에악평이많을텐데뭐괜찮습니다나름열었
よくぞ来られた。すまんな。아단국2,000원짜리인데요위헌양심이없죠2,000원짜리지금와사야르와요도끼도줬는데씨야르와요 자극받아서다시하게된다니감사합니다아 MSN 님 어서오세요자라나라님도어서오시고요됐어2,000원이에요신야에있기때문에아직등용안될겁니다신야에있을거예요아씨완에있죠行かなきゃ。行くわ。근데그렇게어렵지않습니다이거조금뭐죠익숙해지면은야어디까지가위원어디갔는데아등용된거구나계양까지갔으면등용된거죠이거는아이거는등용이됐다는얘기예요등용이됐다는얘기죠아플스라면힘들거예요이게마우스로너무클릭클릭해야될게많아가지고의형제몇거빼올까요진짜근데그러기에는보물이돈이너무아까운데이러면은강장불굴배워가지고뽕뽑읍시다야강장불굴이라도내놔강장불굴이라도내놔바로주겠죠아훈련필요없는데기사마고토키가이다기사마라니와受け切れまい이거죠이거귀여운거원래이렇게귀여운데아까도끼들어가지고되게이상해졌죠이게무기가되게귀엽더라고요특히여자무장이이거들면은아홍마님어서오세요이겼다아겁나밑장빼네자위헌은포기하고요제아이또누가있는데형도영사서분얘네는무장도없으면서땅을왜이렇게넓히나모르겠어요총무장이4명인데땅이4개야지금가지맙시다지금가면은개패드쳐맞고미래가없어요조금더장수를모읍시다아형도영짱될까요제야의3명와공지반진요립일도시일장수일태수시스템
태수지만 일도 내가 다 한다. 채배 채울 수 있는 애가 지금 채씨 정도인데. 아 잠깐, 위원 몇 살이야? 남편 받을까? 아 위원 이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남편도 못 주고. 제가 오늘은 확실하게 공언합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할게요. 오늘 확실하게 부인덕 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절대 어기지 않을게요. 항상 제가 말과 좀 다른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크와. 어, 이제 술 살 수 있죠? 배우자 받는 기준이요. 나이가 30살 이상이고, 그 주는 사람이. 그리고 저랑 친구면 됩니다. 친구거나 동지거나. 돈이 없네요. 아, 위원놈 내 돈만 다 빨아먹고. 아주, 씨. 야르와요. 남편 덕을 보는 메타. 야 이런 거 사면 좋은데. 형도 형 이거 좋아하는데. 형도 형이 술을 별로 안 좋아하네요. 100원 도전합시다. 이거 돈이 너무 아까워요. 아 바라마자님 어서오세요. 100원 도전하고. 하지메마시테. 유반. 와 유반 이거 방패인가요? 성체인가요? 아 원기. 김원기 한국 사람인가요? 김선 이거 자랑 같이 말하니까 김원기야. 어느 정도 친하면 주는 게 아니고 80 미만에서 주는 거는 동지에 있어서 그래요. 동지에 들어가 있으면은 친밀도 80 미만이라도 좋죠. 재도전. 오아이데키테 고에데스와. 채씨랑 의형자만 빼올 수 있을까요? 도모 하지메마시테. 아 이거 300원째인데. 아, 진짜 그만아. 失礼します. 아, 이제 400원째예요. 이럴 거면 술 사는 게 더 훨씬 좋죠. 아, 100원 빠친코. 근데 돈이 너무 가난하니까. 400원짜리 할 걸. 신선화 보냅시다. 초선장 보내. 조비 위풍 배워. 와, 쩔어요. 위풍 배우시고요. 너도 위풍 배워. 失礼します. 아, 씨, 안 왔다. 아, 씨, 안 오. 어, 없네 또 게다가. 형도 형 딴 데 가버렸어요. 아, 등용됐다 형도 형도. 다 등용되네. 아 사섭 이거 인재가 지금 너무 없는데. 하지메루와. 근데 동탁이 그
피니쉬까지 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몰아내기만 하고 피니쉬는 보통 안 하죠. 이게 사섭이 오래 버티는 게 피니쉬를 잘 안 당해요. 베트남까지 오면 쌀국수를 대접해서 돌려보내나? 항상 마지막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땅 하나 남아있죠, 사섭. 아, 게임 실행님 어서오세요. 오늘 열연기 짱입니다. 아, 유표 망하네. 네, 사서 벌어오 장인이에요. 어떻게 할까? 영기 아버님 미국 가셨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바로 미국 가셨죠. 방천왕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되겠다. 이거 제가 위연하고 의형대에서 위연만 빼오고 사섭군으로 갑시다. 위연하고 의형대를 하려면은 조금 술이 좀 더 필요하겠죠. 사실 채씨만 빼오면 진짜 완벽한데. 채씨 왜 부상이야? 예, 오늘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위연 만나러 가죠. 그까지 1년간 돈 바짝 땡기기? 증여. 오, 아리가타이. 아, 최악이네요. 와, 위연이 진짜 암 걸리게 한다. 돈만 계속 빼먹고.
땅을 계속 넓히네. 정말 암군입니다. 암군. 장사로 가면 또 한 세월인데. 아, 힘들다. 1도시 1태소 시스템이라서 굉장히 난이도가 극악이죠. 여기도 공격을 당하고 있네. 공격을 당하는데 장소가 없죠. 여기도 뺏겼는데 장소가 없고요. 자, 일단은 임관했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하지메루와 대기군과 와가 리오나이님께 수진했습니다. 자, 무시하고요. 예, 새엄마인데 이제 언니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또 6살 차이라 그냥 언니 동생 하면 될 것 같아요. 도적 두령 무력 높은 거 보소. 군무 중심에도 빡세게 날거. 왜냐면은 이게 군주가 군무 중심이나 군사 중심보다 압도적으로 쉬운 이유가 뭐냐면요, 군주는 땅을 막 옮겨 다닐 수가 있어 자기 마음대로. 이게 사섭으로도 사섭 군주로 하면 쉬운 게, 사섭이 불리한 게 베트남에 있기 때문이잖아. 근데 그냥 이동하고 땅 버리고 이동하고 땅 버리고 이동하고 땅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군주는. 근데 군사중심이나 군무중심은 땅을 버리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군주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알았다. 시작해. 敵軍が 我が 領内に向け 出陣しました! 敵軍が 我が 領内に向け 出陣しました! 유명을 찍을 수가 있네. 일단은 장군 찍을 수 있죠. 行くわ!
これでも食らえ。터키군가순찰계속시키네원래순찰하려고그랬죠자야루와요このような結果となりました여기서동탁이여기장가를빨리좀먹어줬으면좋겠는데ありがとう동탁이장가먹어주는거굉장히좋죠땅이하나라도줄어들면줄어들면줄어들수록우리가워낙유리해지기때문에일단장가먹게두고그다음에특권으로동탁하고동맹을합시다이장가땅이우리한테있으면너무불리해요임무를預かっております分かったわ됐다가고있죠어차피동맹하는시간이있으니까지금보냅시다이염을보내야되는데아이염을보내야되는데아또암걸리게이염을이런걸쓰고있어요자야루와요こうなったか光栄です이염과 동시에마무리되는방법아이염을도와주면되는데자야루와요그럴까요초선이든뭐이염이든보낼수만있으면되는데둘다일을하고있어가지고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失礼。ありがたい。聞いてくれ。아이고겁나부려먹네애들엄청돌려요사서되게자율적으로그장수전한테맡기는스타일이아니고하나하나참견하는스타일있죠완전유부장같은스타일굉장히짜증나요사서유표하고동맹하면안돼요그건절대안돼요유표하고동맹하면사태고나아리가다이초선농부행